새해 첫날 첫 소식을 산불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동해안에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 양양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헬기 4대가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강풍을 타고 계속 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탈진 산 등성이를 타고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쉽게 꺼지지 않고 타오릅니다. 오늘 오후 4시 18분쯤 양양군 서면 송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접근이 어렵고 산세가 험한 지역에서 발생해 4시간이 넘도록 타고 있습니다. 그때 불은 바람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올라붙었죠. 산 쪽으로. 산에 또 경사도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갑자기. 불이 나자 산림청과 소방당국 헬기 넉 대와 공무원과 주민 등 450명이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소방 헬기가 철수했고 초속 8m의 강한 바람까지 불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민가피해는 없고 현재 0.5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밤에는 진화 장비와 인력이 방화선을 구축하고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 오전 7시 초대형 헬기 등 진화 헬기 9대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오전 중 진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영진입니다.